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 이 머그나무를 가지고 맛있게 한번 볶아 볼게요. 이 머그나물 이거는 밭에 막 나오고 이러는 거 시골에 가면은 뽑아 가지고 잎은 생으로 된 잎은 쌈도 사 먹고 하는데 이거는 말린 않는 거를 데친 한 거를 산 겁니다. 이거를 몇푼 씻어 가지고 맛있게 한번 볶아 볼게요. 입맛이 돌아오는 나물이죠. 이거 머그나물이. 삶은 머그나물을 너무 잘 삶기게 삶아 뒀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삶아 놨는데 이거는 바로 씻어 가지고 볶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잘 삶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이 머그나무를 씻었는데, 나무를 너무 꽉 짜지 마시고, 예, 너무 꽉 짜버리면, 나물에도 이게 조금 수분이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짜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일게요. 적당하게, 적절하게 수분이 좀 있게. 이렇게 해갖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 자체가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거 손질할 것도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물 볶는데 파기름을 조금 내 가지고 할게요. 일단 파를 다집니다. 이제 이 머그나물 볶는데 먼저 양념을 해가 묻혀 가지고 기름에 볶을게요. 다진 마늘 이 나물이 한 500g 정도 되는 양이 많아요. 다진 마늘은 조금 더 하고, 그리고 국간장 있지? 국간장을 여기다가 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멸치 액젓을 넣어도 되지만은 요 참치 액젓을 좀 넣을게요. 참치 액젓을 넣으면 조금 맛이 더 새롭습니다. 참치 액젓은 한 수저반. 이래가지고 무칠게요. 무쳐가지고 볶습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나물에는 수분이 지금 조가 있어요. 이거를 수분이 없을 때까지만 볶으면 돼요. 이렇게 무쳐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니까, 데친 거니까. 조금 싱겁네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볶을 때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겠네. 머그나물을 맛있게 볶아 볼게요. 올리브유 기름이나 식용유나 집에 있는 거, 기름을, 나물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기름 3수저 정도 넣어야 됩니다. 넣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좀 섞을게요. 참기름 똑같은 비율로 세 숟가락 넣고 파기름을 내겠습니다. 파. 나물에는 조금 기름이 들어가가 볶기면은 나물이 더 맛이 있습니다. 촉촉하면서 감칠맛이 납니다. 파기름을 넣었다. 파기름이 넣은다 싶으면 이제 나물을 넣을게요. 볶아볼게요. 기름이 들어가면 나물이 대단히 윤기가 차려요. 아까 전에 간을 볼 적에 좀 싱거웠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는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제는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간을 보니까 소금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간 자체는 집집마다 나물을 작게 하는 집도 있고 많이 하는 집도 있는데 조금씩 넣어가면서 덧이 보고 맛을 보고 가능하시면 됩니다. 내 집집마다의 취미에 따라서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은 싱겁게 하시고 짜게 드시는 분은 알아서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을 요리를 하시면서 항상 간을 보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뭐 오래 안 볶아도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나물이 참기름인 거니까. 간을 한번 볼게요. 이제 괜찮네. 이 머그나물이 특징이 좀 삽사그리한 게 특징이니까 요걸 드시면 이제 밥맛도 땡깁니다. 여기에서 다 됐는데 통깨를 두 숟을 넣고
이제는 불을 끄고서 참기름을 한 소절 더 넣을게요. 더 맛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나무만 준비만 되면 볶는 거는 간단합니다.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거든요. 부탁할게요.